네이버는 애프터 이펙트의 트림 패스랑 약간 유사한 장면을 표현해주는 프리 플러그인입니다. 여러분 다운받을 만한 요건이 있습니다. 조금 내려보시면 유튜브에 이걸 제가 영상을 올렸다면 이 링크대로 가보시면 윈도우 아니면 애플 맥이죠. 전용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설치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제 걸 다운받아도 됩니다. 버전은 2019, 2023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Next Install 누르면 설치가 되고요. 첫 번째 만들어보는 거는 글자에 적용하는 불타는 글자 효과입니다. 불타거나 전기가 나오던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의 영상 속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준비한 거는 두 장의 이미지입니다. 물론 편집 작업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해볼 거예요. 자, 더블 클릭. 이거는 JPG예요. JPEG. 푸티지 창이 뜨죠? 안 움직이나? 안 움직입니다. 작게 보세요. 두 장이 있는데 이거는 빌딩 1이라는 JPEG으로 만든 녀석이고요. 나도 우클릭 하신 다음에 New Comp From Selection 바로 만들어지니까 자, 우리 둘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 이 푸티지는 딱 접어 놓으세요. 자, 넌 누구야? 밑에 열려 있습니다. 하, 렌더 큐는 대기열, 렌더 대기열이니까 닫아 놓으시고요. 원, 투,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예, 여기서부터 딱 발전돼서 선들이 날아가고 이 집 앞에 선들이 딱 모인 다음에 어떤 타이틀이 보이면 어떨까? 뭐, 여러분, 이미지나 영상이나 뭐든 상관 없습니다. 한 군데에서 다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 화면에서 한번 세이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펙트에 가보시면 여기다가 세이버 이렇게 치시면 비디오, 컴플로트 비디오 컴플로트에 세이버라는 애가 떠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알아서 프림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좀 기다려봐. 얘네들은 아무 죄는 없어요. 그냥 잠가 놓으세요.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면서 시작합니다. 컨트롤 Y 레이어의 뉴의 솔리드 컨트롤 Y 색깔 무관합니다. 물론 여기다 이름을 잘 써주시면 좋은데 예, 색깔은 솔리드 레이어는 아시죠? 컬러매트랑 비슷해서 어느 배경 대신에 검은 배경 영상으로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로 나갈 때 배색 대신해서 실제 있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색깔 바꿀 필요는 없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색깔 바꾸고 싶다면 레이어에 솔리드 세팅 누르시면 어떤 색깔을 다시 원하시나요? 색깔 무관하다니까요. 자, 어때요? 이건 어때요? 아무거나. 이 색깔은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딥 그린 솔리드. 예, 오케이. 자, 요 이름은 잘 주시면 더 좋은데, 얘한테다가 뭔가 써주셔야 돼요. 얘가 바로 세이버를 처리할 솔리드. SB라고 하겠습니다. 세이버. 야, 세이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은 지금은 밑에 배경이 있고, 지금은 라인 형태로 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밑에 어떤 애가 올진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펜 툴로 가셔가지고요. 색깔은 고르지 마세요. 마스크기 때문에 색깔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밑에 걸 좀 언뜻 보면서 하실 분들은 연하게 껐다 켰다 해놓은 것도 괜찮고 요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T 눌러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연하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선이 샥 돌았다가 바람처럼 저쪽으로 가는 걸로 할까? 저쪽 끝으로? 예. 은근히 보인다면 마스크예요. 마스크. 그래서 화면 밖에서부터 선이 시작되고요. 한 바퀴 돌았다가 돌지 말고 가도 되잖아. 맞아요. 안 돌고 가도 돼요. 저쪽 언덕배기로 사라지는 거예요. 끝!
끝? 예. 마스크는 닫으면 안 되고요. 닫으면 원형에 공포영화 링처럼 슝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자, 아직도 저장 안 했다면 저장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죠. 푸티지가 있는 공간에 같이 저장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바로 여기서 제가 작업하고 있어서 일단은 가 이름으로 SB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름 바꾸셔야 되겠죠. 자, 됐어요. 오파서티를 정상적으로 돌려볼게요. 값 우클릭 리셋. 네, 별거 아니지만 값의 변화를 잘 모르실 때, 원래 영어 100으로 주면 되는데 어떤 값인지 모를 때는 그 속성 파라미터 위에 올리시고 리셋을 누르시면 항상 초기 값으로 돌린다는 거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100으로 하셔도 돼요. 자, 됐어요. 접을게요. U로 접어보겠습니다. U 접어봤고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샤브루를 세이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더블 클릭. 아니면 이렇게 던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블 클릭 추천할게요. 이야. Yeah. 스타워즈의 광선검이 나타납니다. 성공하셨나요? 됐죠? 던지세요. 자,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여기 이 많은 속성, 지금 제가 이걸 트림패스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진짜 트림패스랑 비슷해요. 근데 뭐 많아. 많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셀렉트는 선택하다는 뜻이죠. 내가 정해놓은 세팅이 있는데 골라봐라. 이 골라보면 무지 많아요. 뭐 기본이 셀렉트긴 한데 선택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눌러보시면 진짜 전체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쭉 디폴트로부터 해서 ABCD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W 밑에 화살표가 있는데 쭉 내려보면 잽까지 있어요. 잽. 제가 화면을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잽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뭘 고르실지는 기본 이 셀렉트에다 놓고 잠시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파이어를 하시든 에너자이즈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렸던 마스크랑 전혀 상관이 없죠. 여기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 자리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코어라고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예, 코어 타입이 세이버로 되어 있는데 세이버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거 혹시 많이 보셨을지 모르는데 양쪽 두 명의 팀이 있어요. 감독 둘이 나오면서 혹시 골 때리는 그녀들 보시기 바라요. 둘이 딱 갈라지면서 둘이 마주 보는 때 가운데 불이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은 불이 움직여요. 불탑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세이버 예, 바로 기본적인 코어 타입이고요. 레이어 마스크 만들었다면 레이어 마스크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 시작. 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은 계속 납니다. 불은 계속 납니다. 연기와 함께. 렌더링하는 시간 좀 걸려서 짧게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컴포지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컴포지션 세팅은 다 짜준 거였는데 저는 10초 정도에 마무리를 했네요. 10초 드림 안 나면 20초가 되기 때문에 어느 장면 속에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배색은 무관하고요. 자, 일단은 밑에 있는 애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자,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렌더 세팅으로 가보세요. 렌더 세팅에 가보시면 이 배경이 지금 컴포짓 세팅스에 블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트랜스페어런트로 놔주시기 바라요. 트랜스페어런트. 오호! 이렇게 밑에 배경도 보이고요. 잘 보입니다. 혹시 이 불이 싫으신 분들은 맨 밑에 저의 잽 한 방 맞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잼 멋있습니다. 파이어도 멋있어요. 지금 산불나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게. 산불나게 생겼습니다. 자, 혹시 이런 표현을 할 줄 아셨다면 여러분 트림패츠 같은 느낌이 이 안에 있어요. 그 표현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트림패스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불타는 거는. 자, 여러분 어떤 걸 체크하셨는지 영상이라면 잠시 멈춰보세요. 에너자이저,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여기에 커스텀 코어를 레이어 마스크로 했습니다. 세이버, 텍스트, 레이어 마스크 세 개예요. 진짜네? 아시겠죠? 글씨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글씨 등장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렌더 세팅에 더 내리셔야 됩니다. 컴포짓 세팅스, 트랜스페어런트. 영상이라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밑에 시간대별 제가 처리해 놓은 타이밍을 눌러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휴. 어떤 항목을 뭘 체크하는지 모르실까봐 제가 노트를 좀 해드린 게 있어요. 자, 제 사이트 티스토리인데요. 저는 프리셋, 일렉트릭,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죠. 커스터마이즈 코어, 레이어 마스크, 배경 투명해야 했던 렌더 세팅의 트랜스페어런트. 자, 그렇게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애니메이션 작업은 트림패스랑 동일하다고 했죠. 엔드부터 먼저 하고 스타트, 옵셋 값을 바꿔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물. 자, 물론 밑에 타임라인이 보이게 해주시고요. 언제부터 얘네들이 보이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뭐부터 할까요? 예, 여기 다 접어주시고요. 렌더 세팅도 접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네요. 옵셋. 엔드 옵셋과 스타트 옵셋이 있는데, 엔드 옵셋 체크. 키프레임이 생겼겠죠? 밑에 솔리드 레이어를 U 눌러서 키프레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 저는 23프레임을 해놨네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확 지나가는 시점까지를 꼽아서 저는 4초 동안 가는 걸로 할게요. 멀리. 자, 여기 값을, 자, 지금은 엔드로, 엔드가 지금 100으로 눌려있는 상태인데, 자, 이 체킹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셔도 돼요. 자, 원래 제로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가는 건데, 자, 일단 눌렸으니까 J키, K키 왔다 갔다 되는 거니까 값을 여러 번 번복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값으로 출발했으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로딩 것처럼 0이었다가 100이 되면, 자, J와 K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J 원래는 0였는데 이렇게 100이 되는 K, 100이 되는 시점으로, 예, 처리가 되어 있고 선들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멀리서 번개 같은 애가 쭉 와서 한 바퀴 돌고 막 샥 끝! 사라져야죠. 멀리까지 가야 된다면 이 에너지가 부족해요. 슈퍼맨처럼 지나가는데, 저는 여기 일단은 트림패스랑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엔드 100% 100%의 상태에 약간 정확히 맞추려면 이제 J를 누르면 되겠죠. 야, 여기 스타트 옵셋이 안 보여요. 아, 위에 눌러야 돼요. 스타트 옵셋. 스타트 옵셋 0과 100을 주축으로 하는데요. 한번 값을 제가 여기서 건드려 볼게요. 자, 애들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이 어느 항목을 누르고 있는지 잘 보시면서, 예, 스타트 옵셋 요거를 증가. 사라지네요. 사라지죠? 애니메이션 만들어야 되니까 동일합니다. 현재 스타트 이 옵션이 많아서 지금 제로로 시작해야 돼요. 제로. 제로로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은 찍어야 돼요. 스톱워치를 찍으셔가지고 스타트 옵셋 눌러주고, 사라지고자 하는 시점. 자, 이제 U 눌러서 얘를 보여야 돼요.
원래 이제 지나간 다음에 변화를 주셔도 돼요. 원래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U 눌러보면 갱신이 됐죠? 그죠? 똑같아. 똑같네. 자, 사라지는 시점. 멀리 빨리 사라지게 할까요? 역시 이것만 100으로. 값은 항상 100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 그려진 다음에 사라지고 있군요. 아니에요. 저는 거의 그려지기 직전에 사라지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간격을 좀 바짝바짝 붙이셔가지고 여러분 10초를 꼭 채우려고 하면 여유있게 뽑아주시되 길이에 따라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즈 이즈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해줄 수 있겠죠. 자, 저 긴 띠가 멀리 사라지는 거니까. 자, 일단은 여기 네 개의 키프레임들을요 모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펑션 키 F9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에디터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뭐 그래프 에디터는 여러분들 이런 걸로 편집하셔도 돼요. 되게 복잡해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씩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는 그려지는 애 그래프 에디터는 여러분들이 건드려 보시면 더 좋아요. 출발할 때는 빠르게 우리 눈앞에, 자, 여기 끝에 있는 애를 좀 당겨서 가운데가 가장 빠른 순간이죠. 이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밀어보도록 할게요. 느낌 보시면서 건드려보죠. 지금은 이제 느려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부분의 부분도 선의 굵기라던가 이런 걸 좀 조절하면 좋은데 모양이 뭉툭하죠?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잘 정해 보시고요. 너무 느리면 적절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라지는 장면도 굳이 구현하자면, 그래프, 현재, 바로 여기가 끝부분에 있는, 가면서 멀리 이제 급하니까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볼게요. 천천히 빨라질 겁니다. 보면서 하셔야 돼요. 자, 네, 니네 둘. 네. 뒤에 있는 애들이구나. 네. 예, 지금은 이제 얘가 이제 주축이어서, 예, 사라지는 부분. 자, 홈. 스페이스. 더디죠? 더딥니다, 여러분. 더디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거 이후에는 이제 빨리 지나가겠네요. 어우, 빨리 갔네요. 좋아, 좋아. 선의 굵기를 약간 조금 조절해 볼게요. 선의 굵기에 따라 틀리니까. 여기 스타트 사이즈와 엔드 사이즈, 여기 있는 거, 뭐 선의 굵기를 뭐 변화를 안 주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제가 약간 건드려 볼게요. 스타트 사이즈 100%, 100% 이상? 100% 이상도 가능하네요. 우와, 아주 굵게 나오는데 제가 몇 프로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200% 정도면, 아, 최대값 200%, 두 배 정도 커지는 앞부분. 그 다음에 멀리 가는 애니까 좀 가늘게 떨어뜨려 볼게요. 멀리 가는 애거든요. 채찍 같네요. 자, 보세요. 굵은 상태로 멀리 가면서 작아지고 있죠. 오케이. 네, 뭐 기타 그 안에 많은 옵션들이 여러분 좀 다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저는 아주 이 두께, 시작하는 애는 아주 두껍고요. 멀리 가니까 작게, 더 작게는 좀 그렇고 제 느낌상 다르게 한번 쳐봤습니다. 자, 보시면 많은 속성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코어의 사이즈를 건드려 본다거나, 예, 여기 뭐 여기 많은 속성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건 여러분이 건드려 보시면서. 혹시 그 원래 값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알아두세요. 원래 기본값이 뭐였지? 우클릭, 리셋. 네, 100%.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언두. 아주 복잡할 때는
그런 걸 건드려 보시는 거예요. 할로? 기타 등등. 자, 이제 얘는 멀리 가는 걸로 처리를 끝내버렸네요. 예. 받아 치야 되겠죠? 다음 영상. 예, 여기입니다. 여긴데요. 얘가 와야 돼요. 얘가 와야 돼요. 오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솔리드를 복사하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지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카피한 다음에, 컨트롤 C. 이쪽, 빌딩 2로 와서, 현재 레이어는 락 걸어놓고, 컨트롤 V 해볼게요. 아! 붙여졌네요! 붙여졌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새로 써야 돼요. 새로 써야 되니까, 현재 마스크. 현재 마스크는 원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서, 뭐 하나 그릴게요. 동일한 느낌이 나오되, 원래 이제 멀리서 와서, 요, 지나가는 거예요. 요 동네. 요 동네가 달이 보이니까. 자, 아니면 여기 마스크를 여러분 좀 이렇게 수정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새로 그리는 거 너무 힘들고요. 온 거야. 필요 없는 점은 딜리트. 예. 보세요, 이렇게. 새로 그리지 말고. 훅 지나가는데, 점 빼? 자동으로 연결되니까요. 마스크. 멀리서 오는 녀석. 예, 이렇게. 마음대로. 어디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확 가서 S자를 그리고 가네요. 슈퍼맨. 예, 점들이에요. 점들을 여러분 건들면서 바꿔주시면 돼요. 점을 지우면 점이 소멸되면서, 예, 봐보세요. 이제 지금은 제가 처리가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마스크는 펜툴을 기반으로 해요. 펜툴을 기반으로 하니까, 다른 라인을 거쳐서 가는 거라면 펜툴을 누르신 다음에 건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출발되는 시점이니까 좀 두껍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점 추가 한번 해볼까요? 펜툴.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위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죠. 바로 다이렉트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여기 뚫고 지나가야 돼. 뚫어. 이건 펜툴을 건드셔야 됩니다. 펜툴로.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걸로 할게요. 저는 건물 뒤로 스쳐 지나가는 거, 앞에는 타이틀 나타나는 걸로 한번 그렇게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나오는지 구경해 볼게요. 짧아. U 눌러서 키프레임들을 좀 당기셔야 될 것 같네요. 훅 지나가는 거야, 여기는. 그런가요? 키프레임의 공간을 타이틀이 등장도 해야 돼서요. 훅 지나가고 난 다음에 됐네요. 어디 한번 볼게요. 저 화면 끝으로 가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걸로. 우리 눈앞에 시프트 슬래시 화면 맞춤보기. 자, 제가 이제 타이틀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자, 결과물입니다. 전기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 뜻인가요? 이 영어 단어 이 electric 이렇게 보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에너지 이 에너지. 자, 이 작업. 그 다음에 타이틀 이어지는 부분. 역시 솔리드를 이용할까요? 이 친구. 여러분, 언제든 가능합니다.
예, 멋지게 이제 빛깔이 날아가는데 저는 여기 일렉트릭 아니면 디 다이나믹 이런 글자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한번 전기 에너지를 느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요, 여러분들 요거를 복제하셔갖고 하셔도 됩니다.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컨트롤 D 아니면 요번에는 또 다른 솔리드를 넣는 방법으로 보여드리죠.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 제 화면에는 밑에 물이 있어요. 물이 보이면 혹시 물도 사실적인 느낌을 위해서 리플렉션도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라 물 근처가 아니라 멀리 떨어뜨리시면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 좋은 어드바이스였죠. 자, 여기 영어 단어 D 하나를 써보도록 할게요. 아, 뭉툭한데요. 멋진 스타일은 필요 없어요. 멋진 스타일은 필요 없고요. 스트로크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D 다이나믹. 자, 이게 한자면 그냥 한자로 끝나는 거고요. 여러 글자를 쓰려면 여러 글자가 타오르는 걸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시도 좋고요. 자, 저는 그냥 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적당한 크기로 놓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글자 영어 단어 D, 다이나믹에 D가 있었으니까 솔리드 컨트롤 Y 눌러서, 예, 이거는 새로운데요. 새로 버전에 맞게 지가 알아서 잡힙니다. 오, 예. Yeah. 아까 그거는요. 아까 그거는 좀 컸습니다. 의외로 커 보이네요. 그죠? 솔리드는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야, 니네 둘 다 쉬고 있어. 얘가 또 그 일을 하겠습니다. 원래 레이어 이름을 솔리드 레이어 그냥 쓰지 마시고 여러분 바꾸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자, 어떻게 하셨죠? 내용의 반복이긴 하죠. 세이버 아직 살아있으니까 요번 거는 마스크가 없습니다. 마스크 작업 안 합니다. 자, 시프트 슬래시 화면 크기에 맞춰봤고요. 기다려. 1 선택한다. 솔리드 레이어. 2 세이버 효과 더블 클릭 반영한다. 광선검 느낀다. 웅웅웅. 오케이. 다음 좀 복잡해 보이긴 해. 딱 광선검이냐 레이어 마스크냐. 레이어 마스크 제가 지금 만든 건 없지만 텍스트 레이어냐 눌러봤습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텍스트 레이어. 그러면 밑에 텍스트 레이어를 고르는 파트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거, 아, 이거 텍스트가 아닙니다. 텍스트는 제가 D라고 쓴 레이어 이름. 아, 영어 단어 D. 레이어 이름이 텍스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랬을 때 영어 단어 D가 불타. 그냥 불타나요? 값을 아까 같이 건드시는 거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속성들 중에서 글로우는 체크를 꺼볼게요. 글로우. 글로우 체크 끄니까 빛이 안 보이니까, 예, 여러분들 트림패스처럼 하시려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거 조절하러 좀 가셔야 돼요. 인텐서티 그대로 인텐서티와 스프레드 글로우 스프레드인데 제가 이걸 조절해 볼게요. 코어 사이드도 있으니까 이거 세 개 파악하셔가지고요. 스프레드를 약간 건드려 볼게요. 스프레드가 지금 0.07이네요. 0.07. 선처럼 보이네요. 그죠? 기본값 어떻게 돌린다고 했죠? 위치에서 리셋. 오케이.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코어 사이즈. 코어 사이즈가 정답이었네요. 코어 사이즈. 기본값은 그렇지만 저는 2 적용했네요. 아, 기본값은 1도 더 낮게도 되네요. 세게 주면 확장되고 코어 사이즈. 뭐 깜빡깜빡 거리는 장면을 나중에 연출하고 싶으면 코어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어 사이즈. 저는 2 정도 추천하겠습니다. 코어 사이즈. 예. 이제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지금 화면 보이는 곳에 엔드, 예, 뭐 먼저 표현해보고 느낌, 잠깐 투명하지 않으니까 먼저 렌더 세팅을 펼쳐내리고 컴포짓 세팅스를 블랙 대신에 트랜스페어런트, 예, 트랜스페어런트. 자, 글자는 알아서 빠져 있습니다. 있어도 글씨랑 같이 있나요? 레이어를 제가 껐다 켰다 해볼게요. 현재 세이버 효과를 주고 있는 샤브로 효과. 아, 위에 덮어버려서 잘 보이진 않네요. 자, 됐고, 이제 아까 했던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옵셋, 일정한 시점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0, 홈 누르고 제로. 왜 밑에 걸 안 보시나요? 예, 바로 제가 홈 누르고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리모컨처럼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쫙 들어가네요. 이 저 배색이 안 맞아서 글자 색깔은 화이트라던가 이게 색깔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블렌드 모드를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글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는 보이니까, 자, 제가 글자를 사라지게 나타나면서 보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엔드만 건드렸습니다. 글자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타이밍을 여러분 보셔서 글자는 글자. 네, 둘이 선이 지나간 다음에 보여야 되니까 제가 약간 뒤로 푸시 밀어보도록 할게요. 선이 언제 지나가는 거야?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때 보이게 할까요? 에이, 타이밍입니다. 모든 거.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파서티라던가 이런 걸로 조절하셔도 좋고요. 자, 지금 현재 스위치로 돼 있죠.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 블렌드 모드의 오버레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버레이. 색상은 글자이기 때문에 눈에 안 띄면 의미는 없어요. 화이트로. 불투명도를 건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나중에 어떻게 뜰지 모르겠으니까. 자, 여기 오버레이라던가 뭐 요런 장면들 뭐 딱 이걸 쓰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불투명도를 약간 건드시는 것도 좋고요. 애드도 한번 눌러볼까요? 애드. 애드는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가 있는 블렌드 모드 중에 뭐 새로운 하나인데, 여러분 불투명도를 안 만들어서 그래요. 불투명도를 만들어준다면 타이밍, 불투명도를 하시는 방법도 좋겠네요. 컬러 약간 개선해 본다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컬러를 저 일렉트릭의 청색을 약간 따온다면 블렌드 모드가 훨씬 더 돋보일 것 같네요. 자, 블렌드 모드 오버레이. 오버레이를 달고 사는 건 아니지만 자, 언두. 예, 역시 저는 애드라는 모드를 써봤고요. 글자가 나타나면서 보여준다면 더 좋기 때문에 K 이시적으로 이동해서 T 오파서 T죠. 100% 이 앞지점이니까 I, IN, 예. O는 OUT 됐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자, 글자가 오버레이 모드에서, 애드 모드에서 딱 보이면서 언제 나타나? 얘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 오케이. 이래야지 멋지게 나올 수 있죠. 이야, 끝! 예, 그리고 저기,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선택하세요를 그냥 쓰시면 재미없습니다. 예, 보셔가지고, 또 전혀 아닌 느낌을 쓰시면 좀 이상해요. 저는 일렉트릭으로 밀고 나갔으니까, 일렉트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여기까지,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선의 두께를 좀 가늘게 주고 싶다면 여기 스타트 사이즈의 최대값 200을요 여러분 그 사라지 작게 가늘고자 하는 시점을 찾으셔가지고 제가 두께를 좀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코어 사이즈가
1로 해놨는데 요 정도로 놓고 이게 최대 너무 과하게 줬네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크기 코어 사이즈로 약간 억지로 조절해 본 거였고 스타트 사이즈가 굵게 지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부터는 가늘게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이걸 눌러서 적절한 시점으로 가서 가늘게 네, 이렇게 한다면 뭐 가면서 작아지는 그런 표기가 억지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끝을 뾰족하게 가면서 타이밍 봐서 사라지게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이 느낌까지는 여러분 알죠? 손이 많이 가면 되게 멋있어요. 쫙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변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잠깐만, 이게 포토샵인가요? 이 이미지가 밝을 기색을 하겠습니까? 포토샵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트먼트에 커브나 레벨이라든가 이런 거 막 건들면서 밝기를 조절하거나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쓰기도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트랙매트 키에 별도의 범위만큼 뿌옇게 밝게 보이는 두 개의 레이어를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 갖고 효과 마스크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전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네, 이렇게 모자이크의 일부만 보이게 했던 그 장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누르시면 프리미어 프로의 모자이크 마스크 일부만 보이는 그 효과 마스크 만드는 부분으로 넘어가긴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만들 건 만들고 일부만 자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 모자이크에 이 동그라미 누르면서 효과를 적용했었거든요. 에펙은 똑같지 않단 말이야. 자, 일단은 오늘의 대상자 얘 빼고는 자 일단 복잡하니까 컨트롤 A U 한 번 더 U 자 얘 빼고는 나머지는 잠그던가 아니면 솔리드로 놓고 볼게요. 솔리드가 더 낫지 않나? 예, 혼자만 있으니까 엉뚱하네 찝을 수 있어서 락을 걸고 하더라 해서 쭉 하고. 해주면 돼요. 자, 저기 여기만 밝게 좀 해줘봐. 아, 이거는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범위를 봐야 되니까. 언제부터 밝아져? 지금 말고. 처음부터 밝아지게 할까?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적절한 시점에 D가 보이는 시점 이미지예요. 이미지니까 이미지 찍고 왼쪽에 보면 이펙트 컨트롤 자리에 세이버는 X로 닫아놓고 뭐가 좋을까요? 레벨, 커브. 저는 커브는 밝기 조절할 것 뿐만 아니라 별도의 색상도 줄 수 있어서 커브. 예, 이게,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RGB 커브라고 부르는데 얘는 그냥 커브라고 쿨하게 나오네요. 나 포토샵이랑 비슷해. 커브? 그래? 곡선? 아, 빛을 만들거나 밝거나 어둡게 해줄 때 곡선 원리가 된다고 해서 곡선이 하나 이상 커브라고 하죠. 누구야? 아, 접니다. 찍었고 던질 것인가 더블클릭할 것인가. 저는 더블클릭. 어? 너 누구야? 진짜 포토샵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밝게 한번 줘볼게요. 아, 이거는 이제 포토샵의 그 커브스랑 똑같으니까 클릭. 이렇게. 밑에 빨간 건 뭐야? 아, 색깔과 관련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게 밝기 예, 명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색감과 관련된 거고 어디 밝아진 거야? 밝아졌네. 날 샜네. 밝아졌어요. 이러면 어때요? 전체가 다
밝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 포토샵에서 색 보정해 갖고 와야지. 그게 원래 정답이죠. 예. 아, 그런데 갑자기 원래는 FX를 체크 꺼볼게요. FX가 이펙트 줄임말이죠. 오, 색상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난 가운데 D자 부분만 보이게 하고 싶어요. 다 보이게 합시다 라고 한다면 다 보이게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런 시작점에서 놓고 할게요. 여러분 색상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자, 포토샵이랑 비슷한지 볼게요. 만들다가 아래 부분 찍고 이렇게 컨트라스트 주기. 컨트라스트가 좀 별로면 찍고 던지면 됐죠? 틱? 어우, 던지는 것도 똑같다. 봐보세요. 아, 이렇게 했다가 이걸 딱 찍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밤이 됐잖아. 아, 색은 너무 강해졌고. 예. 어디든 던지세요. 화면 밖으로. 팅! 새총 쏘듯이. 활 쏘듯이. 컬러도 보정해 볼까요? 예를 들면 레드 컬러를 약간 넣고 싶어요. 레드 컬러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밑에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오 붉어졌어요. 레드의 반대는 사이언. 던져 버려. 이렇게 일일이 채널을 찾아가셔서 주시면 돼요. 오케이. 아, 그린. 그린을 올리면 그린이 올라가고 그린을 떨어뜨리면 C 다음에 뭐였죠? N 마젠타. 이게 마젠타예요. 붉은색에 가까운 거. 떨어뜨려. 분위기 멋있네요. 블루. 블루를 올리면 블루. 블루를 떨어뜨리면 CMY. 옐로우. 옐로우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빛의 원리로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튕겨봤습니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커브스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자, 그나저나 내가 원하는 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밝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밝아질 걸 원한다면 포토샵은 그걸 못하는데 얘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커브에 이걸 누르고 어떤 변화가 될지 한번 해보시고 저는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밝은 거 맞냐? 자, 커브가 적용돼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이미지나 영상에도 커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U 누르지 마세요. 완전 펼치셔야 됩니다. 이펙트에 커브까지 가시고요. 커브까지 간 다음에 컴포짓 옵션이 있어요. 이 컴포짓 옵션은 마스크가 있어야 돼요. 이미지를 아직 영상을 선택한 상태라면 선택한 상태에서 마스크 완전 닫혀 있는 모양. 펜툴로 해도 돼요. 일부 부분만 뜨문뜨문 보여야 된다면 닫히기만 해주시기 바래요. 내가 원하는 거는 요만큼만 곡선도 잘 쓰면 더 좋고 주고 싶어요. 이 주변만? 닫어. 닫아야 돼. 에? 이만큼만 보이네. 자, 일단은 문제처럼 보이죠? 문제처럼 보이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컴포짓 옵션, 이거 마스크라는 게 일부만 보이게 하는 전형적인 얘기예요. 아까 라인 날아갈 때도 마스크로 했던 거였는데 지금 닫으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보고 있는 상황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 들고요. 컴포짓 옵션에 이 더하기를 누르고 뭐가 나오죠? 마스크. 이렇게. 마스크 일부만 보였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강렬한 변화를 좀 줘볼까요? 아니, 강렬하게 변화를 주지 말고 대충 주세요. 많이 줬네요. 확실히 차이 나죠? 적당히 줘야죠. 네, 적당히 줘봤습니다. 근데 이 경계가 너무 선명하죠? 이 펜툴은 그만 놓으세요. 누구 찌르겠어. 예, 피하시고요. 자, 그러면 마스크의 기본 속성을 알고 있다면 얘를 마스크를 펼쳐 내린 다음에 마스크 1 페더 값을 지금은 이제 요거죠. 요거 페더 값 기본인 얘를 약간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애드는 더하기고요. 기본으로 나오고요. 추가하시면 애드 모드 인버티드를 누르면 반대가 됩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인버티드 반대됐네. 그 주변만 어둡게 됐네요. 여러분 이거 알아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나 안 할래. 페더만 건드세요. 수치가 0인데
그래. 잠깐만. 빈 곳을 눌러줘야지 볼 수가 있겠네요. 마스크는 형상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서. 야, 너 잠깐 일어나봐. 네. 어떻게 밝아진 거요? 잠깐만요. 이제 밝아진 게 느낌이 안 든다면 효과 찍고 왕창 세게. 밝아졌어. 밝아졌어. 기재? 밝은 거 맞죠? 너무 자연스럽게 줬나? 네. 그래서 일부만 밝게 했던 장면이 이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기 좀 약간 좀 여유 있게 좀 적용하는 게 좋은데, 예, 너무 그냥, 촘촘하게 졌네요. 동틀 무렵. 오케이. 저는 이 정도까지 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어디? 처음부터, 밝아지는 거는 서서히 밝아지는, 잠시만요. 지금은 없다가, 어두워지는 게더 멋있을 것 같으면 어둡게 반대로 바꿔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그 뭐든지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마스크 치고, 승강기 안전수칙 영상을 받고 나중에 테스트 하실 분들 아까 그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승강기 안전수칙 받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독특한 장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현재 준비한 이 페이지에, 네, 이 파트에다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 1, 2, 3. 오케이.